자, 이 시간에는 건강한 식생활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활성산소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노화시키고 병들게 하고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해서 기운이 없게 만들고 하는 그 주역, 그 원흉 주범이 바로 무엇이다? 활성산소다. 활성산소는 미토콘드리아에서 불가피하게 모든 사람의 세포 안 미토콘드리아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생산되고 있다.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하여. 그러나 하나님은 이 활성산소가 이렇게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변질시켜서 질병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하고 세포막을 파괴해서 세포를 빨리빨리 죽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빨리빨리 노화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슨 물질을? SOD라는 물질을 간에서 생산하도록 다 해놓으셨다. 그래서 간세포를 들여다보면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악령을 선택하여 이 기가 막히면 기가 막히면 이 활성산소를 분해해서 해독시킬 수가 없게 된다. 이럴 경우를 하나님은 다 예측을 하시고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이런 SOD와 같은 산화 방지 물질 또는 항산화제를 충분히 넣어놔서 우리가 식물성 음식을 먹는 건강식을 하는 한 이 SOD와 같은 항산화 물질 또는 산화 방지 물질을 충분히 섭취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건강식이 왜 채식이 되어야 되냐 라고 누가 물어보면 이 지금 활성산소가 우리 몸의 건강을 해치는 주범인데 그 주범을 막을 수 있는 파괴시킬 수 있는 물질은 항산화제, 산화 방지 물질인 SOD가 있다. 그런데 그 SOD가 잘 생산이 된다면 이 산화 방지가 잘 돼가지고 이러한 활성산소가 하는 이러한 나쁜 일을 방지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기를 막는 악령을 선택했을 때는 결국 생기가 막혀서 이 SOD 항산화 물질이 생산이 안 되게 돼 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 음식물 속에 즉 식물성 음식 속에 이 SOD를 대신한 수백 종류의 항산화 물질을 생산하도록 해놔서 우리가 건강식만 하면 그래도 정말 이 활성산소의 이런 산화작용, 파괴작용, 유전자 변질작용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다 해놓으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할 때는 하나님이 식물성 음식에 풍부히 저장해 놓은 산화 방지 물질을 충분히 섭취하게 되어 있고 이 항산화 물질 이런 물질 이 식물성 음식이야말로
건강에 가장 중요한 음식이다. 왜? 건강을 가장 결정적으로 해치는 물질이 뭡니까? 활성산소이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그 물질이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뭐가 좋다 하는 거 다 뭐 때문에 이 음식이 좋다, 이 과일이 좋다 하는 건 줄 아세요? 산화방지 물질입니다. 이 산화방지 물질은 종류가 무수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키위라는 과일이 뭔 줄도 몰랐을 때, 이 과학자들이 식물성 음식 속에 있는 그 어떤 물질이 산화방지 물질, SOD와 같은 역할을 하는 물질이라고 그래서 물질이라고 배웠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식물성 각 식물들은 색깔을 내요. 그래서 색소입니다. 예, 네. 식물에서 색깔을 내는 물질을 우리가 색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색소 자체가 항산화 물질이야. SOD와 같은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색소 자체가. 그래서 항산화 물질의 종류를 보면 이렇게 이 색소, 이런 색깔, 이런 빨간 색깔, 초록 색깔, 무슨 이런 색깔. 하여튼 지금 여기는 뭐 다섯 가지 색소밖에 안 나와 있는데 어떤 색소건 간에 이미 과학자들이 다 발견해 놓은 산업 방지 물질로서 우리가 섭취를 하면 이 색소가 산업 방지 물질로서 역할을 해서 이런 활성산소의 이런 파괴 작용을 방지해 주는 거예요. 막아줘서 미토콘드리아도 파괴되지 않도록 하고 세포막도 파괴되지 않도록 하고 유전자도 파괴되지 않도록, 그래서 변질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산화방지 물질, 식물성 색소, 또 색소가 아닌 산화방지 물질인데 그게 바로 비타민 C입니다. 그래서 이 산화방지 물질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고 또 병이 났을 때도 이 산화방지 물질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유전자를 다시 켜보려고, 생기를 다시 켜보려고 하는데 자꾸 뭐예요? 활성산소가 와서 유전자를 때리면 유전자 켜지겠습니까? 안 되죠. 자, 유전자 망가져서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켜보려고 아무리 생기가 들어와도 활성산소가 들어와서 계속 때리고 계속 망가뜨리는데 회복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식은 철저히 항산화 물질이 주역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항산화 물질은 철저히 식물성 물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동물들은 그 자체가 항산화제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들의 간 속에 간 속에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다면 그것은 그 동물이 식물성 음식을 먹고 항산화제를 저장해 놓은 것에 불과하지. 예. 자, 이제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 참 그래서 강의 시간에는 전화기를 탁 꺼놓고 강의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저 이제 전화 받으면 주로 유전자 끄는 겁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건강식은 어떻게 유전자 끄는 전화 아니에요? 유전자 안 꺼졌어요. 나쁜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아주 몸에 좋은 물질이 있다. 그러면 그 최고의 물질이 뭐게? 항산화 물질입니다. 예. 그거 이상 좋은 물질은 음식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즘도 뭐 비싼 호텔, 로비에 가면, 거기서 뭐 주스 한잔 할까? 이래 되면, 그 비싼 호텔에서는 키위 주스가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키위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키위 맛있는 거 걸리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 키위의 그 초록 색깔, 그게 항산화제 수백 종류의 항산화제 한 종류예요. 한국 사람들 옛날부터 토마토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요 그리고 뭐 특히 알토마토 이런 거는 겉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다 알토마토 토마토. 왜? 그게 토마토의 빨간 색깔을 내는 색소가 바로 뭐예요? 항산화 물질이야. 모든 식물은 다 그 고유의 색깔이 있고 그 색깔 자체가 항산화 물질. 그러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법칙을 하나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것을 어떻게 해놨다? 제일 흔하게 해놨어. 수박 빨간 색깔. 예. 모든 식물은 색깔이 있잖아요, 하여튼. 예. 호박 색깔, 고구마 색깔, 뭐, 이런 색깔들이 아직도 우리가 이제 책을 안 봐서 그런지 이름 모르는 수없이 많은 항산화 물질의 일종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 센터에서 와서 드시는 이 건강식을 하시면은 최고로 건강에 중요한, 최고로 중요한 항산화제에 각종 항산화제를 매일매일 듬뿍듬뿍. 여러분, 파인애플. 노란 색깔이죠. 거긴 또 그대로 또 고유의 항산화 물질이에요. 이 항산화 물질 섭취가 줄어들면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뭐로부터? 활성산소로부터. 여러분, 그래서 암세포가 매일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매일 최소한도로 생기게 하려면 이런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물성 음식을 잡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고기는 절대로 한 점도 먹어서는 안 돼. 이런 것은 뉴스타트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기린도 고기 안 먹도록 하나님이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기린은 뭐만 먹고 살도록 만들었나요?
예, 나무 높은 그 키 큰 나무 그 아카시아 나무 잎사귀. 예. 기린 풀도 안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산성비가 너무 많이 와서 기린이 먹는 잎사귀에 인 성분, 칼슘 성분이 부족해지면 하나님이 뭐예요? 기린 보고 야, 빼먹어. 예. 기린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라요. 왜 내가 갑자기 뼈가 먹고 싶을까? 내 정신이 이상이 됐나? 근데 먹어보니까 뭐예요? 맛있어. 필요한 거 먹을 때는요, 맛있게 느껴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다가 한 일주일 먹으니까 맛이 없어. 왜 맛이 없어졌어요? 예, 충분히 섭취가 되었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 그 기린, 그 새들, 그 원숭이들, 그 물고기들을 다 돌보시는 하나님이 예수님 이런 말 하죠. 우리말 성경에는, 그 무슨 꽃이라 그래요? 아, 백합화. 그 사실은 백합화가 아니에요. 그저 그 지역에 가면 아주 흔해 빠진 들꽃을 그렇게 백합화라고 잘못 번역을 해놨어요. 그 들에 피는 저 들꽃들을 봐라. 공중에 나는 뭐예요? 새들을 봐라. 누가 돌보냐? 다 내가 돌보고 있다. 그런데 내가 너희 사람들을 돌보지 않을 것 같으냐? 박수! 이렇게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뉴 스타트를 하시다가, 여기서는 이제 음식의 종류가 다양하게 매일매일 바뀌고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이제 이럴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좋은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제 이 건강식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해지기가 어떻게? 좀 그게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균형이 어떻게 영양소의 균형이 깨질 때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뭐 무슨 성분이 부족하게 될 경우도 있을 때 갑자기 고기가 땡겨. 그래서 그런 때는 기린하고 같은 때예요. 그래서 그때 아이고 눈이 땡그릴 수 있었냐. 고기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그런 때는 어떻게 조금씩 먹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죠. 그래서 뉴스타트는 고기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율법주의는 아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제가 한 이 말을 핑계로 해서 세례어 처먹다가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예. 적당히 탁. 그래서 가능한 하면 그렇지. 일단 먹다 보면 또 이제 발동이 걸려가지고 막 처먹게 되는데, 그거를 잘 절제를 하시는 분이 승리합니다. 네. 그래서, 자, 이제,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뭐, 노니 주스가 좋다. 뭐, 아싸베리 주스가 좋다. 뭐, 여러분, 뭐, 들어보지도 못한
거의 대부분이 다 식물성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좋다. 무슨 뭐, 무슨 버섯이 좋다 하는 이런 말들을 과학적으로 추구해보면 다 그 특유의 식물에 그 특유의 색소, 즉, 항산화제가 있을 뿐입니다. 아시겠죠? 다 항산화제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뭐, 그러니까 이제 새로 항산화제가 이미 수백 종류가 발견이 돼 있는데, 속속속 계속 새로운 항산화제가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에, 모든 식물성 음식에 우리에게 가장,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항산화 물질을 다 어떻게 넣어놨는데, 하나님은 아름다운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아름답게 만들라기보다 여러분 모든 식물이 다 초록색이면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요 색깔도 좀 넣고 요 색깔도 좀 넣고 또 색깔이 배합이 잘 되면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색깔이 전부 한 색깔이면 하나도 안 이뻐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제주 감귤 같은 것도 모양, 색깔, 향기 이런 게 다 하나님이 우리 유전자 켜기 위하여 특수한 물질을 만들어서 거기 넣어놔서 이 향기도 다 이 그 물질이 화학 물질이야. 그래서 그 감귤은 감귤대로의 그 향기가 따로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귤을 먹을 때 예, 여러분 귤이야 뭐 그러고 먹는 게 아니고 귤을 딱 보면 벌써 시각부터 뭐예요? 아 색깔이 너무 너무 이뻐. 그리고 딱 들면 또 말랑말랑한 감초. 그것을 까면 벌써 침 나오네. 왜 침이 나와요? 상상하기 때문에 침이 나와요. 상상하면 유전자 켜진다고. 그래서 그 상상에다가 또 뭐 하하하 그렇죠. 열심히 하세요. 남편 딸 할 때까지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왜 하하하 하면 유전자 켜져요? 우리가 아주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뻐서 하하하 하잖아요. 아주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좋은 뜻이 들어온 거야. 그렇죠? 그러면 그 좋은 뜻이 아름다운 뜻이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 기뻐져요, 안 기뻐져? 기뻐지는 것은 엔돌핀 유전자 켜진 거. 예. 그럴 때 우리가 하하하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기쁜 일이 생기지 않았더라도 하하하 하면 유전자들이 기쁜 일이 생긴 줄 알고 막 켜져. 이런 거를 조건 반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건 반사하는 게 있어요. 그 이 조건 반사를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쁜 일이 생겨야만 웃는 게 아니고, 내가 일단 웃고 보자 하면 기뻐지게 되어 있어.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로 병이 낫는, 성공하시는 분들은 병 낫는 과정에서 사람의 성격이 점점 밝아집니다. 밝아지고 긍정적이 되고, 그래서 그래야죠. 안 그러면 병 낫고 나서 계속 부정적이면 병 재발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참 멋지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좋은 거라는 것은 전부 다 그 수백 종류들의 무엇이다? 항산화제들이다.
그 이상 좋은 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국에서 이 과장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항산화 물질은, 항산화 물질은 모든 질병을 예방해요. 그렇죠? 유전자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유전자를 보호하고, 한 게 항산화 물질이니까. 모든 것은 산화작용으로 변질이 되니까. 그 산화작용을 막는 게 항산화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도 보호하고, 세포막도 보호하니까, 노화도 방지하고, 그렇죠? 질병도 방지하고, 미토콘드리아도 산화작용으로 파괴되는 걸 방지하다 보니까 힘도 좋아지고, 늙지도 않고, 질병도 안 생겨.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과장하면 뭐가 돼? 만병통치가 돼. 그래서 이 수백 종류의 항산화 물질이 발견될 때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어떻게 소개가 돼? 이거 만병통치다 이제. 예. 그래서 아무리 새것이 나오는 것처럼 새로운 만병통치약이 나오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뭐예요? 다 항산화 물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산화 물질은 우리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리고 질병을 회복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왜? 유전자를 보호하니까. 그럴 때 유전자가 항산화 물질의 보호를 받고 있는 동안에 생기가 들어오면 활성산소의 방해를 받지 않고 유전자를 잘 회복시킬 수 있다. 그래서 왜 뉴스타트 하는 사람들이 에이 나 이제 지금부터 고기 먹을래 하면 이 암이 재발하느냐 하면 여러분, 희한하게 동물성 음식, 육식을 하는 사람들 희한하게 채식이 맛이 없어져요. 그리고 채식을 잘 하기 시작하면 희한하게 고기가 점점 어떻게? 점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를 잘 해가지고 이 항산화 물질을 많이 잘 섭취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생기도 많이 받아서, 이제 유전자가 회복돼서 암이 탁 좋아졌는데, 좋아졌어. 그러면 지금부터, 뭐야, 옛날로 돌아가겠어. 그러면 항산화 물질은 더 이상 안 들어와. 안 들어오니까 유전자가 더 이상 활성산소에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재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꼭 고기가 팍 땡길 때, 기린이 뼈가 갑자기 땡기는 것처럼, 땡길 때 고기를 그냥 제 생각에는 한 달에 한두 번만, 그죠? 그 고기도 무슨 고기? 살코기 기름기 없이. 그래서 막 고기를 꼭 가끔 조금씩 잡으시려면 장조림을 하세요. 장조림. 한우 집에 가서 마블링 잘 된 고기를 드립다 구워 처먹는다든가 이런 일은 하지 마시고 장조림으로 다. 장조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피 빼고, 어떻게? 기름 다 빼야 돼요. 그러면 탁 살코기만 남아있으면, 그거는 어느 정도, 뉴 스타트 하는 사람들로서는 가끔, 잡실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린에게 뼈도 먹이시는데, 그렇죠. 여러분, 기린 보고 빼먹으라 그랬더니 기린이 하나님 보고 저는 빼먹게 안 돼 있는데요.
이런 거를 율법주의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예. 자기는 율법대로 산다 이겠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황량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법칙이 뭐냐면, 우리 몸에 좋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이런 좋은 것을 어떻게? 아주 구하기 쉽도록 흔하게, 흔하게 구하기 쉽도록 귀하지 않게, 비싸지 않게, 경상도 사투리를 한다면 천지 빼까리로 해 놓으시는 분이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생각하죠? 몸에 좋은 거는 있잖아, 비싸. 몸에 좋은 거는 있잖아, 구하기 힘들어. 몸에 좋은 건 있잖아. 너무너무 귀해. 아닙니다. 몸에 좋은 걸수록 어떻게? 우리가 얼마든지 누구나 조금 부지런히 텃밭만 한다면 얼마 우리도 저 텃밭 저거 별로 크지도 않잖아요. 근데 막 여러분들이 먹고 남을 만큼 나온다고, 풍성하게 나요. 토마토, 호박, 뭐 오이, 뭐, 우리 본부장이 상당한 농사꾼입니다. 허리가 아파서 탈이지. 그래요. 일하고 또. 다음 날로 또 다음 날 허리 괜찮으면 아이고, 농사일이 허리가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저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소집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저기 뭐 사과나무 뭐 저희가 뭐 또, 체리 나무도 있고, 사과 나무도 있고, 감나무도 있고, 그거 다 제가 심은 거예요. 여보! 하면 가야 돼. 그래서, 저는 이거, 뭐 등산은 해도 까딱 없는데요. 야, 농사일은 이게 안 쓰는 근육을 많이 쓰기 때문에 하고 나면은, 그리고 또 박사님이 하는데, 뭐, 박사님은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라. 이런 소리 듣기 싫고, 야, 박사님도 한번 했다 하면 뭐요? 와, 아싸 하시더라. 그런 칭찬 듣고 싶어가지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몸에 좋은 거는 다 얼마든지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누구나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돈을 안 써요. 그 아까운 돈을 별것도 아닌, 뭐, 흔해 빠진 뭔데, 항산화제가 들었다는 것밖에 없는데, 그거를 속아,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라고요. 이게 좋은 거. 모든 항산화제는 암에 최고로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절대로 앞으로 무슨 버섯이, 뭐 차가 버섯이 어떻고, 뭐 상황 버섯이,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게 특별히 좋은 게 있다. 그러면, 제가
저기 저 구석에 소파 치워버리고, 예, 네. 저기다가 뭘 하나 만들죠. 가게. 예, 네. 그래가지고 뭐 한 박스에 뭐 25만 원. 짭짤해요, 여러분, 짭짤. 네. 그거, 이번 255기생들이, 내일 모레까지 주문하시면, 뭐, 25%를 DC 해준다, 캐스하면서. 네.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기 전에, 그런데 들러서 오시는 분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생기 이런 거는 전혀 강의도 못 듣고, 예. 맨날 돈만 진득 쓰면서 뭐, 쓸데없는 나중 쓰레기통에 다 버릴 무슨, 저, 가루니,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다, 지금 여기 있어.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억울합니다. 뭐, 그거 짭짤한 수입이 없으니까. 네. 아시겠죠? 네. 여기는 뭐, 팔아봐야 책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의사로서, 이 건강에 대하여 깊이 연구한 사람으로서, 아하,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그러면 안 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상구 그때 장사 잘하대 뭐 이래서 그런 예 그 왜 이게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로 뭐 특별한 것을 사서 안 먹고 있으니까 뭔가 불안한 그런 것은 다 떨쳐버려서 아무 소용 없어요. 그리고 우리 몸에 좋은 거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뭐 하루에 두 번, 하루에 세 번 이렇게 먹고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아무리 좋은 거, 비쌀수록 그래요. 아시겠죠?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생기가 잘 들어오려면 뭐를 잘 해야 돼? 절제를 잘 해야 돼요. 우리 뉴 스타트의 절제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절제라는 것은 내 몸에 필요한 양만큼만 섭취하는 게 절제예요. 그리고 운동도 지금 내 건강 상태에 가장 알맞는 정도의 운동만 하는 게 절제예요. 이제 뉴 스타트에서 더 건강해지면 저처럼 막 운동도 좀 강력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현 상태로서는 여러분이 절제감을 적당히 운동해야 돼요. 우리 김생님 어저께 많이 걸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너무 많이 걷는 거 아닌가? 그런데 얼굴이 싱글벙글 해가요. 그 생기는 더 나고. 옛날에는 조금만 걸어도 뭐. 근데 이제 생기, 그래서 저녁 강의에는 나오실 수 있을까? 근데 저녁 강의도 오늘 아침에도 너무 싱싱하네. 예. 여러분, 옆에서 우리 따님이 유전자 켜드린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수. 예. 그래서 확실히 생기가 더 나고, 예. 식사량도 좋아지고 있고, 참 정말 기뻐요. 그래서 참. 감동적입니다, 감동적. 자, 그래서, 그래서 이 건강식의 핵심은 결국 뭐구나? 항산화제구나. 그것만 알면 돼요, 사실은. 아시겠죠?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항산화제를 중심으로 식단을 짜자. 그러면 그거는 뭐 전부 다 뭐예요? 채식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채식으로서의 건강식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음식에 대해서 할 얘기가 아주 많아요. 이것저것 할 얘기가 많은데 뭐 음식 얘기하다가 다 끝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지금 이 시간하고 오늘 저녁 시간하고 두 시간을 할애해서 이제 음식 얘기를 할 텐데 이 음식이나 무슨 운동이나 이런 데 있어서 운동이 왜 좋냐 뭐 이런 자세한 이런 얘기들은 이제 책에 더 자세히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이제 책을 보고 자세한 거는 여러분이 배우시도록 하고 그래서 또 식물성 음식으로서 아주 건강이 도움이 되는 것또한 가지는 식이섬유란 게 있습니다. 식이섬유. 제가 의과대학 다닐 당시에는 섬유질이라고 불렀어요. 섬유질. 요즘은 뭐 섬유질이라 안 그러고 음식 속에 있는 식이섬유라고 부르더라고요. 저 식이섬유가 최근에 와서 아주 옛날에 우리가 의과대학 때는 섬유질 그러면 그뭐 별로 중요한 게 없어 이러고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요 최근에 와서 지난 한 10년 동안 이 식이섬유의 중요성이 아주 중요하게 부각됐습니다. 그 부각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장 안에 옛날에는 장 안에 세균이 있다. 그건 대장균이다. 그건 똥 먹고 사는 대장균이다. 뭐 이런 식으로만 배우고 말았는데 나중에 연구를 더 해보니까 대장균이라는 그런 균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균들의 집합체를 이제 새로운 단어를 사용해서 대장균이란 말은 거의 안 써요. 요즘 와서 장내 세균이라고 부릅니다. 장 안에 여러 종류의 세균들이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과 장내 세균이 이렇게 공생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장내 세균에게 도움을 주고 있고 장내 세균들도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 속속 발견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여러 종류의 장내 세균들이 있는데 그 장내 세균들의 균형이 맞아야 돼. 예. 그래서 한 12가지 장내 세균이 함께 살고 있다면, 그게 어떤 장내 세균이 다른 장내 세균보다 더 많고, 이제 이렇게 되면 균형이 깨지면, 그때는 오히려 해로운,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 장내 세균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 비만을 촉진시키고, 그래서 그 장내 세균의 균형을 다시 회복하지 않는 한, 뭐, 아무리 다이어트를 하건 뭘 하건, 장내 세균의 균형이 깨져 있는 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장내 세균에 대한 연구가 아주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장내 세균의 그 균형을 유지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식이섬유입니다. 이 식이섬유가
음식물 속에 풍부히 있어야, 그러니까 다른 말 하면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해야만 이 장내 세균들의 균형이 맞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장내 세균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그 요거트를 아주 많이 먹잖아요. 유산균. 요거트를 왜 먹냐면, 요거트에 유산균이 많다, 이거야. 그러니까 요거트는 뭐예요? 우유를 삭힌 거야, 삭혀. 우유 안에 균들이 많아. 그래서 우유를 적당한 온도에서 적당히 삭히면 아주 유산균이 많아져. 그래서 요거트 먹는다는 것은 우유 썩은 거 먹는 거예요. 시큼한 거. 근데 거기에 막 유산균이 와글와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걸 먹어야 되냐 하면, 이 고단백 식사, 고지방 식사. 그러니까 육식이죠. 육식을 위주로 이렇게 하면 식물성 음식이 섭취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자연히 뭐가 부족해져. 식이섬유의 섭취가 부족해져요. 그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이 장내 세균의 균형이 깨져 버려요. 그렇게 돼서 유산균이 많아야 되는데 유산균이 기를 못 써. 그렇게 해서, 그래서 유산균을 먹어주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 유산균 먹어야 될, 요구르트 먹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없었어요. 뭐,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 보고 요구르트 먹으라 그러면, 신내 나는데, 절대 먹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산균인데. 그러면, 왜 육식 위주로, 식물성 음식으로 이 식이섬유가 풍부하지 않으면 장내 세균들의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제 이 식이섬유라고 하는 것은 장 청소를 잘 해줘요. 그러니까 이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의 일종인데 우리 몸 장 안에서는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 탄수화물로서 그대로 유지돼 소화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채식을 하면 이 섬유질은 풍부합니다. 요즘처럼 여러분이 잡수고 있다면 섬유질은 풍부하죠. 그래서 식물의 그 섬유질 부분은 소화를 안 시키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스펀지처럼, 여러분 설거지 할 때 스펀지에 이제 물비누 묻혀가지고 촥 닦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그런데 스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해도 물에 그 물비누가 다 씻겨내지 않고 스펀지 안에 그대로 유지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대변에 이 식이섬유가 많이 섞여 있으면 그게 스펀지처럼 물을 흡수해가지고 대변이 촉촉해져, 그리고 부드러워져. 그래서 여러분이 똥을 누면 그냥 막 하면 대변이 그냥 가래떡처럼 쑥 나와, 아주 쉽게. 그런데 이제 육식하는 사람들은 똥 누기가 참 힘듭니다. 왜 그래요? 식이섬유가 똥에 없어. 없으니까 똥이 수분을 함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똥이 단단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변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비가 생기고, 이 식이섬유는 또 스펀지처럼 장벽을 잘 청소를 해야죠.
깨끗하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채식을 하지 않고 육식을 하시는 분들의 그 장벽은 청소가 잘 안 돼가지고 이 육식 찌끄레기들이 남아가지고, 예. 그래서 이 육식 하시는 분들은 장 청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찌끄레기가 썩고 이래가지고 방구를 꼈다 하면 독가스가 나와요. 메탄가스. 냄새가 아주 고약해. 그래서 그 가스를 모아가지고 불을 붙이면 불 붙어요. 네. 그래서, 근데 메탄가스 뭐 이런 게 나와. 근데 이제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하기 시작하면 옛날에 안 나오던 그 방구가 이게 소리가 큰 방구가 나와. 아시겠죠? 근데 이 육식 방구는 소리는 고양이 소리밖에 안 납니다. 이 정도밖에 안. 이 뉴 스타트 방구는 붕 하고 나와요. 근데 뭐는 없어요. 냄새는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뉴 스타트 방구는 이 육식 찌끄레기가 장벽에 붙어서 썩어서 나는 그런 가스는 없고, 이미 여러분이 잡수는 이 건강식에 포함된 충분한 식이섬유 때문에 다 청소가 됐어. 그래서 뉴스타트 방, 그리고 이제 뉴스타트 하면 또 특징이 똥 넣어놓고 보면 무궁보다 더 많이 나온 것 같아. 아시겠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도 식이섬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이섬유가 대변에 섞여가지고 그 충분한 수분을 품기 때문에 이 부피가 커져요. 대변 부피가. 그래서 그런 대변을 봐야만 장 청소가 잘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장도 깨끗. 그래서 이제 장 청소가 안 되는 육식을 이제 자꾸 하면, 그리고 이제 채소는 점점 섭취를 안 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육식을 하게 되면 고단백 고지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방 섭취가 많아지니까, 이 간에서 담즙을 많이 생산해내야 돼. 그래서 이제 담즙을 많이 생산하다가 보면, 그 담즙을 생산해가지고 어디다 저장을 해요? 담낭에다가 저장을 해. 쓸개에다가.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이 쓸개에 담즙을 많이 생산해서 또 저장하고 저장 시간이 오래되고 그러면 그 담즙이 결정체를 이루어가지고 담석이 생긴다고. 그러면서 육식을 많이 할수록 이런 담낭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담즙을 많이 생산해야 되니까 이 담즙들이 이제 많이 남아 돌아가가지고, 육식 찌끄레기를 먹고 사는 그 박테리아들, 균들이 또 찌끄레기를 생산해요. 그래가지고 그 담즙 찌꺼기와 그 박테리아 찌꺼기, 이것들이 합쳐서 강력한 발암 물질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 발암 물질이 이 장을 자극해서 대장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찌끄레기 그 발암 물질들이 이제 또 장으로 흡수가 돼. 그러면 그게 유방으로 간다든가 전립선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되면 전립선 암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 하여튼 그 채식을 하지 않고 육식을 하면 이런 문제들이 수도 없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육식 찌끄레기가 썼기 때문에 나쁜 박테리아들이 더 많아져. 그러니까 이제 그 나쁜 박테리아들이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아지니까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유산균이 밀리는 거야. 그래서 소수민족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없이 유산균을 먹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뉴스타트를 시작했다. 그럼 유산균 먹어야 될 필요가 없어. 왜?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장 청소를 어떻게 맨날 깨끗이 해주니까 나쁜 세균이 나쁜 세균은 이 육식 찌꺼레기가 많이 남아 있어야 잘 살아요. 근데 식이섬유와 섬유질이 들어와서 육식 찌꺼레기를 다 닦아서 없애버리니까 나쁜 병기 나쁜 세균들이 먹고 살게 없어. 그러니까 자연이 장내 세균의 균형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타트 하면 딴 거 할 필요가 없게 돼 있어. 그러니까 뉴스타트 하면 간단해요. 의학이 아주 간단해져 버려. 어떻게 하면 낫죠? 그럼 뉴스타트.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면 낫죠? 뉴스타트. 이거는 어떻게 하면 낫죠? 뉴스타트. 뉴스타트라 그러면 다 끝나버려.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구 박사라는 어느 한 개인이 고안해낸 게 뭐예요? 아니라니까. 이렇게 살게 되어 있어. 이렇게 살면, 살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그렇죠.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 그 생기를 받으면서 이렇게 건강식을 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살고 있으면, 병이 생겼다가도 다 뭐예요? 낫게 되어 있는 거죠. 무슨 병이든지. 그래서 뉴스타트는 어떤 병에만 좋은 어떤 비결이 아니야. 아시겠죠? 비결이 아니라 이거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공통적으로 살아가야 될 자연이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고 싶으면 그렇게 살아가야 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육식을 많이 하고 거기다 이제 술이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되면 문제가 아주 복잡해져. 그래서 그러나 아무리 그래서 그 육식으로 술로 과식으로 기름으로 이렇게 속을 엉망으로 만들어 놔도요, 이 뉴스타트만 딱 하기 시작하면, 한 달만 지나면 내 몸의 균형이 어떻게, 네. 맞아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벌써 여러분이 속으로부터 이 느낌이 달라집니다. 이야. 네, 그 컨디션이 이렇게 좋을 수도 있구나. 뭐 옛날에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부터 하고 커피를 한 두 잔 마셔야 이제 정신이 들고 뭐 이런 하루하루 산다는 게 뭐 개운할 데가 없어요. 식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런데 이제 뉴스타트하면 커피를 마셔야 될 이유가 없어. 머리도 어떻게 깨끗이 맑고 컨디션도 좋고, 그래서 안 그러면요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하면 하고 나면 어떻게 쭉 쳐져요. 강의란 게 뭐 육체적인 어떤 힘은 그렇게 안 될지 몰라도 이 신경을 굉장히 써야 되고, 그렇죠. 막 집중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진이 빠지는 게 강해야, 아시겠죠? 그런데 기가 확 빠지죠.
그런데 저는 강의하고 나면 생기가 더 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네, 이게 다 다 뉴 스타트. 예, 네, 여러분 생기를 받는. 정말 계란도 생명 없이 썩는 계란도 썩지 않게 해서 병아리로 만드는 이 위대한 힘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힘이 그거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콩. 콩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네? 콩이 살았다, 죽었다. 네. 한번 죽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 나머지는 살았다, 이거죠. 여러분, 좀 생각을 좀 해줘. 어저께 계란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라니까. 계란은 죽었지만 자꾸 사는 것 같아. 왜? 앞으로 생기가 들어오면 병아리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안 죽은 것 같아. 그런데 죽었으니까 계란도 어떻게? 썩어. 콩 썩어, 안 썩어? 썩어요. 죽었어요. 그러나 그 콩에, 콩이 생기가 들어가려면, 그 계란의 경우는 뭐만 맞춰주면 돼요? 온도만 맞춰주면 돼. 온도만 38도로 딱 맞춰주면 생기가 딱 들어와요. 콩은 조건이 좀 복잡해요. 계란은 나머지 조건. 계란은, 자, 콩은, 첫째, 요, 씨눈이죠, 그렇죠? 여기에 유전자가 다 들어있어요. 그 유전자에 생기가, 어떻게, 탁 와야 돼요. 생겨 탁 들어오면 이제 이 콩에서 예, 뿌리 유전자가 켜지면 뿌리가 생기고 이제 예, 떡잎 유전자가 켜지면 떡잎이 생기고 줄기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가지를 치고 그래서 뿌리 유전자가 1번 떡잎 유전자 2번 줄기 유전자 3번 가지 유전자 4번 그래서 가지에서 잎사귀가 만들어지고 5번 그럼 이제 꽃이 피고 꽃 유전자 6번 그 다음에 열매가 탁 열려요. 그 이제 7번 이 순서대로 이 생기가 유전자를 탁탁탁 켜줘. 그렇죠. 이렇게 되려면 온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죠? 온도만 가지고 안 돼. 온도도 있어야 돼, 물론. 온도만 가지고 안 되고. 첫째, 어떻게 해야 돼요? 심어야 돼, 땅에, 땅을 파고. 왜 심어야 돼? 예. 네. 이, 여기에 있는 영양소만 가지고 이렇게 안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저, 이것도 가지가 뭐, 잎사귀가 수백,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영양소를 끌어다가 잎사귀도 만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계란은 뿌리 낼 필요 없어. 왜요? 그 계란 한 개 안에 다 병아리가 될 만큼 그 모든 영양소, 수분, 심지어는 뭐까지? 공기까지. 공기까지. 계란에 하나님이 공기까지 딱 계란 안에 넣어놨어. 네? 몰라요? 계란이 이렇게 있으면. 네. 그래서 여기 뭐 차 있어요? 공기라니까요. 그래서 병아리가 탁 돼서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까지 사용할 공기가 다 준비되어 있다니까. 박수 쳐! 그러네. 그러니까 계란은 온도만 주면 돼. 그러나 콩은, 그렇죠? 이제 콩은 이게 땅에 심어야 돼. 그 속에 있는 영양소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콩나무가 돼야지. 그렇죠? 그래서 영양. 그 다음에 콩은 또 어떻게 돼요? 물을 줘야 돼. 그렇죠? 계란은 그 안에 수분 다 있어. 그 다음에 뭐 줘야 돼? 햇빛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자, 이게 화분이다. 화분에 콩을 심었다. 물을 줬다. 그리고 깜깜한 벽장 속에 넣어놨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어요. 왜 썩어요? 네? 왜 썩어요? 네, 햇빛이 안 들어와서 썩는다는 말도 맞는데 정확한 답변은 생명이 안 와서 썩어요. 왜 생명이 안 와? 햇빛이 들어와야 생명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햇빛도 하나의 기본 요건이야. 아시겠죠? 자, 햇빛. 그 다음에 절제가 필요해요. 영양소도 어떻게? 적당해야 돼. 거기다가 뭐 비료 비싼 거라고 막 주면 콩이 죽어버려요. 썩어버려. 왜? 왜 비료 막 퍼붓고 하면 왜 썩어요? 절제가 안 되니까 생명이 안 온다고요. 생명 안 오면 흙 속에서 물 주고 하면 썩죠. 자, 이런 원리를 여러분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공기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영양소는 N, nutrition, 물은 water, W. 햇빛은 sun, sunlight, S. 그 다음에 절제는 temperance, 그래서 T. 그 다음에 공기는 air, A. 그래서 콩은 뭐만 하면 돼? 누스타만 하면 돼. 누스타. 뉴스타트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제, 그래서, 이 땅에 안 심고 그냥 물만 주고 하면 콩나무가 안 돼요. 콩나무가 안 된다는 말은 이 줄기를 올리고 올리지만은 가지가 안 나온다. 잎사귀가 안 생긴다. 왜? 생기가 와서 잎사귀 만드는 유전자를 안 켜줘요. 가지 치는 유전자 안 켜줘요. 꽃 피우는 유전자 안 켜줘. 열매 맺는 유전자 안 켜줘. 왜? 여건이 안 맞으니까. 물만 주니까 그거 할 영양소가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 되는 게 뭐까지만 돼? 콩나물까지만 돼. 그래서 이게 기본 여건이 안 되니까, 콩아, 너는 콩나물까지만 돼라. 그래가지고 콩나물까지만 돼가지고, 비빔밥으로나 가라. 이렇게 되는 거야. 전주로 가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동물들은 뭘 해야 돼? 운동을 해야 돼. 운동은 exercise. 운동. 운동 안 하면 안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운동하니까 피곤해진다. 피곤해지면 반드시 휴식이 필요해. 네. 그래서 휴식, rest, 휴식. 그래서 동물들은 아프면 뭐 해야 돼? New star를 해야 돼. 아시겠죠? star. 그 다음에
사람은 뉴스타만 가지고는 부족해. 뭐가 있어야 돼? Trust, 신뢰. 아, 그렇구나. 그래서 선택을 해야 돼. 동물들은 선택이고 뭐가 없어. 이런 여건만 딱 갖춰주면 자동적으로 생기고 와서 다 해결해. 그런데 사람은 마음속으로 어떻게,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확실하게 지금부터 선택하고 밀어붙여야지. 해봐야지. 이제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인간은 선택이 필요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안 할 자유도 줬어요. 그래서 이제 trust, 신뢰. 예. 여러분, 맨 앞줄에 앉아서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알았다. 어, 날 수 있구나. 이래서 생기를 막 받아서, 왜? 그게 이제 신뢰를 하니까. 그런데, 다리 뺐다 하게 꼬고, 그 자식 구라도 잘 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유전자 켜지겠어요? 천만에. 같은 시간, 같은 강의를 들어도, 이상하게, 공감이 안 되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뭐예요. 담을 쌓고 있으면 유전자가 꼼짝도 안 해.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무엇으로 영적 에너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에너지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영적 에너지를 받는 길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을 선택하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new start. 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 멋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여러분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 공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공기도 공짜야 아니에요? 공짜야. 물도 본래는 공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하수를 다 그냥 오염시켜 놓으니까 물이 비싸진 거지. 그래서 건강에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다 하나님이 누구나 뭐예요? 신경 쓰지 않도록 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건강에. 생기야. 그거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다 주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를 무슨 주순이 무슨 버섯이니 왜 그래 샀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런 거를 우상숭배 정신이라고 그래요. 뭔가가 좋은 게 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 생명의 중요성을 모르면 뭔가 딴 거 어떤 먹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있을 것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세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뇌로부터 해방이 되고, 결국은, 야,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생기다. 우리는, 인간으로서는 이 여덟 가지 New Start라는 기본 여건을 마련해주면 생기가 들어와서 모든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다!